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지난해 처음 적용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가 유지됩니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처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입니다. 평가원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면서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